네, 1라운드 개인전 축하 합격하셨고요. 네. 1라운드 팀 메들리 1등을 하셨습니다. 와! 머리 봐. 와! 멋있다. 와! 헤어스타일이. 와우! 야. 아, 또 다른 사람이 됐어. 또 다른 사람이야. 또 다른 사람. 하면 바로 나. 인생을 흥으로 인생을 즐겁게 사는 어젯밤 한숨도 못 잔 48세 성은에 인사드립니다. 아이고. 야, 지금 이 말씀을 또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유독 눈에 띄는 부분이 성은혜 씨의 헤어스타일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. 쇼커트가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데요. 오늘 어떤 마음으로? 제가 1, 2라운드 때는 정말 뭐 어울리지도 않게 두건을 쓰고 나왔고 3라운드 때는 또 가발을 썼습니다. 작년에 제가 유방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통해서 지금 머리가 많이 짧아서 이번에는 혹시 마지막 무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온전히 여러분한테 온전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멋지게 변신해봤습니다. 멋있는데? 저는 오늘이 더 기대가 됩니다. 그러니까요. 과연 오늘은 어떤 무대로 놀라게 해주실지. 제가 아팠잖아요. 이제 작년에 제가 암 선고를 받아서 연락을 일체 다 끊었어요. 뭐 도망가고 싶더라고요, 굉장히. 내가 아픈 거를 내가 지금 이런 병에 걸렸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같아요. 힘든 시간들을 노래로 견뎠던 것 같아요. 진짜 이거는 너무 신기해요. 그 희한하게 그 노래를 이렇게 하잖아요. 왜 아픔이 없어지는 거예요? 야, 이걸 딱 듣는 순간 그래, 나 원래 이건데, 나 엄정화인데, 나 원래 진짜 그때 당시 내가 이효리고 엄정화거든요. 다시 나를 찾고 싶었어요. 이게 마지막이 될지언정 후회는 없어. 그런 생각으로 이 노래를 해보겠습니다. 저 나오면 그냥 와, 저 에너지 넘치는 여자. 저 보면 그냥 기분 좋은 거 있죠.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. 왠지 잘할 것 같아. 어. 시작도 안 했는데 기분이 좋아요. 기분이 좋아. 그게 에너지야. 아, 벌써 나가시네. 어디 간겨? 어디 가는겨?